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레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CPP로 구현했던 마우스 클릭을 이용한 캐릭터 이동 기능을 이번에는 블루프린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블루프린트로 기능을 만들 생각이므로 블루프린트 타입으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캐릭터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언리얼 에디터에서 콘텐츠 브라우저의 소스 패널을 열고 콘텐츠 브라우저에 우클릭한 다음 탐색기에서 표시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젝트의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해제된 파일들을 이 폴더 안으로 옮겨줍니다. 프로젝트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캐릭터가 움직일 맵을 구성해봅시다. 맵 세팅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맵에 배치할 기둥이나 벽을 대신할 간단한 박스 메시 하나를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언리얼 에디터로 돌아가서 props 폴더를 만든 뒤 빈 콘텐츠 브라우저에 우클릭하고 게임, props의 임포트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은 박스 FBX 파일을 프로젝트에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레벨을 살펴보면 빈 평면만 보입니다. 여기에 방금 임포트한 박스를 이용해서 캐릭터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게 적절하게 배치해줍니다. 이렇게 저처럼 배치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배치해도 됩니다. 장애물을 모두 배치한 다음에는 액터 배치 패널의 볼륨 탭에서 내비메시 바운드 볼륨을 찾아서 레벨의 한가운데 배치하고 맵의 오브젝트들을 전부 덮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내비메시 바운드 볼륨은 볼륨의 영역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찾아서 계산한 뒤에 이동 경로를 찾아줄 내비메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비메시 바운드 볼륨 설치를 마친 다음 단축키 P를 누르면 캐릭터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맵 세팅을 마치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맵스 폴더를 만들고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현재 레벨 저장 항목을 선택해서 현재 레벨을 맵스 폴더 안에 클릭 무브 테스트 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맵을 저장한 뒤에는 프로젝트 세팅 창을 열고 맵 앤 모드에서 에디터 시작 맵을 방금 저장한 클릭 무브 테스트 맵으로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설정해준 맵이 제일 먼저 열리게 됩니다. 이 다음 작업으로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클릭 입력을 받아서 컨트롤러가 소유한 폰을 클릭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블루프린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프로젝트 세팅 창에서 입력을 선택하고 입력 매핑을 세팅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릭한 지점으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기능만 목표로 하여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레프트 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왼쪽 마우스 버튼만 액션 매핑에 추가해줍니다. 입력 세팅을 마쳤다면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에 블루프린트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든 뒤 우클릭하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루프린트 클래스 창이 뜨는데 여기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선택해줍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의 이름은 BP 클릭 무브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해주겠습니다. 클래스가 생성되고 나면 블루프린트 에셋을 더블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컴포넌트 패널에서 최상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쇼 마우스 커서 프로퍼티를 찾아야 합니다. 이 강좌에서 우리는 마우스로 캐릭터를 이동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 프로퍼티를 true로 변경합니다. 이 다음에는 내 블루프린트 탭의 변수 카테고리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변수를 추가하고 부울 타입으로 설정한 다음 이름은 비클릭 레프트 마우스로 정합니다. 이 변수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true가 되고 뗄 때 false로 값이 바뀌도록 동작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 카테고리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input left 마우스 버튼 pressed 함수를 추가하고 이 함수에서는 bclick left 마우스 변수의 값을 true로 변경하도록 블루프린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nput left 마우스 버튼 released 함수를 추가하고 bclick left 마우스의 값을 false로 변경하도록 작성해줍니다. 이 함수들은 입력 매핑과 바인딩 되어서 입력을 받으면 비클릭 레프트 마우스 변수의 값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벤트 그래프로 이동해서 빈 그래프 영역에 우클릭하고 앞에서 만든 레프트 클릭 입력에 대한 이벤트를 검색해서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프레스드 진행핀에 앞에서 만든 input left 마우스 버튼 프레스드 함수를 연결해주고 released 진행핀에는 input left 마우스 버튼 released 함수를 연결해줍니다.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input left 마우스 버튼 pressed 함수가 호출돼서 bclick left 마우스 변수가 true가 되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떼면 input left 마우스 버튼 released 함수가 호출돼서 bclick left 마우스 변수가 false가 되도록 세팅되었습니다. 이 다음 작업으로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클릭한 위치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블루프린트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먼저 함수 카테고리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set new destination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 함수는 새로운 목표 위치를 받아서 컨트롤러가 소유한 폰을 그 위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목적지로 지정할 위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 패널의 입력 카테고리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입력 매개 변수를 만들고 벡터 타입으로 지정한 다음 이름을 new destination으로 변경해줍니다. 이 함수에서는 먼저 getPhone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롤러가 소유하고 있는 폰을 가져오고 폰과 목적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거리가 120 언리얼 유닛보다 큰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이 true라면 simple move to location 함수를 사용해서 새로운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simple move to location 함수는 프로그래머가 목적지로 폰을 이동시키기 위한 코드를 일일이 작성하는 대신에 간단한 함수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 카테고리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move to mouse cursor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 함수에서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찾은 getHitResultUnderCursorBy 채널 함수로 마우스 커서 아래 레이트레이스를 써서 그 위치를 setNewDestination 함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moveToMouseCursor 함수를 실시간으로 호출하기 위해서 이벤트 그래프로 돌아가서 틱 이벤트에 bClickLeftMouse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moveToMouseCursor 함수를 호출하도록 블루프린트를 작성합니다. 컨트롤러 블루프린트 작성이 끝나면 컴파일 버튼을 누르고 블루프린트를 저장해줍니다. 캐릭터가 움직일 맵과 캐릭터를 컨트롤할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모두 만들었으니 이제 맵 위에서 움직일 캐릭터를 만들 차례입니다.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에 우클릭하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로는 캐릭터 클래스를 선택하고 클래스의 이름은 bpclickmove 캐릭터로 정해줍니다. 클래스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 블루프린트 에셋을 더블클릭해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엽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먼저 컴포넌트 패널에서 캡슐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캡슐의 높이와 지름을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상위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폰 카테고리에서 유즈 컨트롤러 로테이션 요를 false로 설정해서 캐릭터와 카메라의 회전을 따라서 회전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캐릭터 무브먼트 회전 세팅 카테고리에서 Orient Rotation to Movement를 체크하고 로테이션 레이트를 0, 0, 640으로 변경해서 캐릭터를 이동시키기 전에 이동 방향과 현재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캐릭터를 이동 방향으로 초당 640도의 회전 속도로 회전시키도록 만들어줍니다. 플레이어 무브먼트 카테고리에서 Constraint to Plan을 True로 변경해서 캐릭터의 이동을 평면으로 제한하고 Snap to Plan at Start를 True로 변경해서 시작할 때 캐릭터의 위치가 평면을 벗어난 상태라면 가까운 평면으로 붙어서 시작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포넌트 패널에서 캡슐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추가 버튼을 누른 뒤 스프링 암을 검색해서 캡슐 컴포넌트 아래에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세팅 카테고리에서 Inherit Pitch, Inherit Yaw, Inherit Roll를 체크 해제해줍니다. 이 프로퍼티를 해제함으로써 스프링 암의 회전이 루트 컴포넌트와 상위 컴포넌트를 따르지 않고 월드 좌표계의 회전을 따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타겟 암 랭스를 800으로 설정해서 카메라와 캐릭터의 거리를 띄워주고 트랜스폼의 회전값을 수정해서 스프링 암을 회전시켜 위에서 캐릭터를 내려다보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두 콜리전 테스트 프로퍼티는 카메라가 벽에 닿으면 충돌 계산을 통해 카메라와 캐릭터의 거리를 좁혀 카메라가 벽을 뚫지 않게 해주는 프로퍼티지만 RPG 게임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링암 컴포넌트 아래 카메라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유즈폰 컨트롤 로테이션을 false로 변경해서 카메라의 회전이 폰의 회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캐릭터의 모델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컴포넌트 패널에서 메시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테일 패널의 메시 섹션에서 스켈레탈 메시를 SK 마네킨으로 설정하고 애니메이션 섹션에서 애님 클래스를 서드 퍼슨 애님 BP로 설정해줍니다. 이 작업을 끝내고 나서 블루프린트 에디터의 뷰포트 패널을 보면 캐릭터의 메시가 캡슐 콜라이더를 벗어나고 캐릭터의 방향 역시 캡슐 콜라이더에 표시된 화살표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와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메시 컴포넌트의 위치를 0,0,-90으로 설정하고 회전을 0,0,-90으로 수정해줍니다. 작업이 끝나면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한 뒤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와 캐릭터의 설정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게임이 우리가 만든 플레이어 컨트롤러와 캐릭터를 사용하도록 만들 차례입니다.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에서 우클릭한 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하고 부모 클래스로 게임 모드 베이스를 선택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해줍니다. 게임 모드 블루프린트가 생성되면 더블클릭해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열고 디테일 패널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와 디폴트 폰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 것으로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한 뒤에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툴바에서 세팅, 월드 세팅 항목을 선택해서 월드 세팅 패널을 엽니다. 월드 세팅에서는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를 방금 만든 게임 모드 블루프린트로 변경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 플레이어 버튼을 눌러서 PIE 모드로 들어가면 캐릭터가 마우스 클릭 지점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장애물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강좌 중 하나에서 CPP로 구현했던 마우스 클릭 이동 방식을 블루프린트로 구현해보았습니다. 이 강좌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